예, 안녕하세요. 베어로보틱스의 하정우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이제 자기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박사를 이제 미국에서 했고, 전공은 프로그래밍 언어, 뭐 머신러닝 이런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하고 구글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에서 정착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제가 로봇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로알못입니다. 근데 지금 로봇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게 대표님 같이 뭐 아직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말하자면 초짜 이제 사업가인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 제가 성공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창업을 할수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알못인 제가 로봇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식당을 창업을 하면서였습니다. 구글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느 회사나 이렇게 회사 생활 좀 하다 보면 좀 무료하고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맡아서 좀 새로운 좀 열정을 뿜어야 될까 아니면 좀 딴짓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왠지 좀 식당을 하나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식당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어떤 작은 포차집을 하나 인수하려고 했는데 뭐잘그 딜이 안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식당까지 열게 된또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그 장난으로 할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반성을 했고요. 저는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런 산업이 있구나. 구글에서도 이렇게 뭐 나름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절대 어떤 회사가 이렇게 100% 만족스러운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불만도 있고 그런데 아, 이 외식업이라는 데는 저는 항상 즐거운 공간이었고 저한테는 의미가 깊은 공간인데 정작 그 뒤에서 일을 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것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한게 베어 로보틱스고 외식업을 이제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자. 이렇게 해서 창업이 됐고요.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세콰이어 캐피탈의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파트너가 이제 다음과 같이 자기가 이제 스타트업을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프로덕트 쪽을 이제 검토를 하는데 이제 프로블럼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솔루션이 맞게 돼 있는지 그리고 팀이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 비즈니스 키울 역량이 되는 팀인지를 보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하는데 스타트업에게 데이터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없잖아요,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데이터로 할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거의 약간 그 인스팅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그 뭔가 이렇게 숫자로 증명할 수 없지만 나는 이게 정답이야 라는 걸알 만한 사람들이 팀이 짜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사이즈가 한 빌리언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세콰이어니까 그런 걸수 있고요. 어쨌든 시장이 작으면은 내가 스타트업을 하는데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뭔가 했을 때 어떤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다.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앞에 세 가지는 창업자들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은 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요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제 키우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프로덕트를 얘기하기 전에 이 시장의 문제가 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식업은 굉장히 그 부동산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한 로케이션에 따라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원하는 음식과 서비스를 해줘서 그러면 장사가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짧은 경험이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 이제 큰 외식 업체도 만나고 작은 업체들도 만나고 하면서 느끼는 게한 부동산이 한 70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70이고 이 로케이션의 어떤 의미는 크게 막 바뀌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케이션을 해석하는 게 넘버원이고 음식이 한 20이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한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저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근데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노동 부족, 그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코비드 터지고 또뭐 배달 음식이 막 자라면서 이 전통 외식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도나서 망할 것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이미 이제 폐업 처리되는 데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식당에서 제가 주방에서 주말 내내는 이제 주방에서 일을 했고 주중에는 이제 거의 서빙을 했는데 이제 서빙을 해보니까 손님들한테 이렇게 손님들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손님한테 음식을 추천해주고 이분들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저도 흐뭇했는데 아니 왜그 저희 제가 했던 게 이제 순두부집인데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구질구질한 순두집에 와서 데이트를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나요? 이제 제가 아 오늘 저녁에 이분들 진짜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하고 뭔가 그 이제 오버해가지고 있던 기분 좋게 해서 이게 보내면 굉장히 좀 좋은 일한것 같고 뿌듯하잖아요. 근데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걷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제가 거의 한 5마일에서 8마일 사이를 걸었고요. 그거를 한 매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 다리를 혹사했고 이제 주말에는 요리를 하면서 이제 허리와 어깨를 혹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 이 무거운 걸 나르는 이거는 재미가 없고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기존의 솔루션들이 있죠. 뭐 벨트를 이용한다든가 천장에 물 부착해서 뭐 이렇게 나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이런 솔루션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외식업이 꼭 맞진 않습니다. 아예 그런 컨셉으로 뭐 이렇게 뭐 스시집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뭔가 컨셉으로 그런 식당을 설계하는 건 모르겠지만 전 세계 외식업에 영향을 주기에는 외식업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각자가 원하는 그런 컨셉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솔루션이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로봇 하는 친구들 찾아가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서비스 부분을 로지스틱스 문제와 이제 휴먼 터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로지스틱스를 로봇이 해주면 이제 사람이 더 인간다운 그 잡에 포커스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재밌는 직업이 될까?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는 이 서빙이라는 거를 더내 커리어로 생각하면서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실제 여기는 연기자 하나도 없고요. 우리 고객과 또 외식업 종업원들 또 그다음에 식당 주인의 어떤 증언이 이제 담긴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h my god, there's sometimes when I send it to the table, the kids like, whoa, it's a robot, like bring me my drinks and my food. When they see the robot on their way here, they're like, you have a robot in the store, what does she do? Penny can go deliver whatever the server wants to deliver to one table while the server can take care of another table at the same time. If he saved me 10, 20 trips back and forth to the restaurant, to me, that's a lot. I loved the sleek design. I loved the simplicity of it. Coffees, beers, wines can all sit right in the trays and be transported super easy. It's stable. She's not going to drop anything. So we have all these great people who work for us, but can we make their jobs easier? Can we make them happier at work? We can spend some more time with our customers, take a little longer to make good food, and have her be the time saver for us. Definitely futuristic. And it really did keep us coming back because it was fun for the kids. They were all like checking out Penny and following Penny. So Penny was a massive drawer of attention. You can see the energy and the enjoyment of the technology and the experience. And you really see these kids who come in and they just have wonder in their eyes. They just can't believe what they're seeing. Videos and cameras and selfies. Yeah, we were taking pictures and videos and Facebook posts and that kind of stuff. You could see around the restaurant people were entertained by that.
sometimes they mention me to me, like they come and like, oh, I want to sit in the robot section. We now have Bear Robotics in 10 locations. I was like, I need them in every space. They're just a very unique way to present food. Yeah,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 로봇이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종업원들도 좋아합니다. 종업원들도 좋아하고 그 아까 거기 남자 서버분들 처음에 나는 접시를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데 로봇은 몇 개 못 나르네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써보더니 자기가 편해요. 자기가 편하니까 정말 좋아하고 나중에는 막 그 이제 기자분들도 많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또 막 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우리의 CEO가 누구냐 해서 이제 외식업 고객들, 종업원들, 그리고 이제 그 운영하는 그 주체들 요 세 가지 그 그룹의 사람들이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설계를 했습니다. 또 다른 그 스토리로 또 우리 제 식당에서 이제 홀 매니저를 보시던 분이 자기 무덤에 이 우리 로봇을 같이 묻어달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까지 자기 말을 듣던 사람이 없었는데 이 로봇은 테이블 어디로 가? 그러면은 가준다는 거죠. 자기 대신 무거운 걸 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납품이 된 데들 이제 보면은 대략 하루에 한 100번에서 많게는 300번까지도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5에서 한 10km 정도를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제 모든 자율주행 기반 기술이 그렇지만, 항상 100% 동작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페일리어 레이트가 높았는데, 이제 1%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는 쓸만한 것 같고, 또 대부분의 페일리어도 이제 바로 복구가 가능한 것들이라, 이제 고객들이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0.1% 이하가 돼야지 뭔가 더 좀 될 것 같아서, 계속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까 비디오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예쁘게 이렇게 잘 피해가잖아요. 신발을 밟지 않고 예쁘게 신발을 피해갈 수 있는 로봇이 저희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 거는 다 신발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 이제 당장 보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제 오래 돌리다 보면은 그렇게 또 저희 것 같이 안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팀을 어떻게 꾸렸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EO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같이 구글을 다니던 이제 팡웨이라는 친구가 이제 CTO를 맡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원래 구글에서 다닐 때부터 알던 친구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 한다고 이제 구글 관두기 전에 이제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녔는데 제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줘갖고 알게 되었고 이 친구도 뭔가를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막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브랜이라는 친구는 이제 팡웨이랑 저는 둘 다 로알못이라 이제 로봇 커뮤니티에 이것저것 질문을 했을 때 저희하고 이제 알게 되어서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알게 됐는데 독일에 있던 친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저희 이렇게 막 재밌던 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때 이제 막 2017년에 이렇게 하다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렇게 가방을 하나 들고 와서 쫙 펼치는데 거기 로봇 부품들이 있고 척척척 조립하더니 갑자기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또 회사를 이제 그만뒀습니다. 자기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 재밌다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관둬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 또 팀을 꾸리고 또 코파운더 한 명을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네, 후안이라는 친구는 제가 어디 가서 피치를 했는데 거기 행사에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발표하고 비디오 보여주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나 너네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하는 친구를 뽑기 조금 이른데 싶었는데 또 워낙 훌륭한 분이라 오케이 해갖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받아줘서 같이 이제 한 팀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엔지니어링과 또 이제 비즈니스와 이제 제가 CEO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식당을 해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제가 합니다. 이제 엔지니어링과 마켓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제가 CEO를 이제 계속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다 만났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구글 다니면서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일단 회사를 관뒀고요.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났는데 친한 사람들은 저랑 같이 관두질 않더라고요. 이게 저의 장점도 알지만 저의 단점을 잘 아니까 아, 저 친구 믿고 어떻게 사업해. 이런 게 많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그 순전히 아이디어와 이거를 보고 같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 이제 팀을 키워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첫 과제가 이 코파운더들 사이에 그 주식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1:1:1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의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이제 다 같이 설득을 하는 게 제일 처음 어려운 거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윈윈이다 싶은 정도 이제 답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다들 열심히 이제 또 한 길로 쫙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서빙을 할 때 이렇게 그 코파운더 두 명에서 구석에 앉아서 이제 식당에 미관을 해치면서 또 엔지니어들 얼마나 막 토론합니까? 그래서 막 우리 다른 막 서버들이 엄청 싫어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화요일은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전 직원들이 이제 가게에 나와서 같이 이제 실제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개발을 했고 특별히 이렇게 막 그 시간 낭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제품을 이제 디자인하고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새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는데 현재 세 군데 지점이 있고 로봇들이 이제 전 세계 이제 3개국에 지금 퍼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쿼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그 레드우드 시티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좋은 엔지니어들을 뽑긴 좋은데 이제 다른 미국 내 오퍼레이션은 이제 달라스에 오픈을 이제 브랜치를 이제 열어서 이제 조직을 키우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는 실제로 달라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국도 이제 R&D하고 이제 양산하고 이제 아시아 쪽 서포트하는 이런 조직으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고 일본 쪽은 이제 파트너십 통해서 이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스타트업이 이렇게 글로벌리 포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특별히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다 사람인 것 같아요. 맞는 사람, 특히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알아서 인디펜던틀리 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신 안 할 사람 잘 찾아가지고 해야죠. 안 그러면 파운더들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저희랑 같이 미국에서 일하던 오정주님이 한국으로 가면서 이제 한국 지사 대표가 되셨고요. 달라스 쪽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차피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총대를 메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오피스별로 특별히 롤이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롤을 이제 나누면서 하니까 훨씬 더 일이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팀을 지역적으로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 사이즈입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큰 광고 시장이 여기 지금 미국 시장 기준인데 한 80빌리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시장 조사했을 때 80빌리언, 지금은 100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이 이제 오프라인 광고를 온라인으로 이제 쫙 넘어오면서 큰 돈을 이제 큰 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고 외식업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산업입니다. 외식업의 인건비로 소요되는 돈만 자동차 산업 사이즈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풀서비스 식당에만 해도 이미 광고 시장 사이즈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오퍼튜니티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다들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봇 네, 대표님. 예. 하정우 대표님,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2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예, 2분 만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바텀업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미국 시장에서 한 5조 정도 나올 것 같고 이제 한국, 일본 합하면 10조, 전 세계적으로 한 50조 정도 이 저희 제품의 가치가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이밍.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운에 맡기는 건데. 어쨌든, 그 시장에서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국 외식업협회에 좀 소개가 되면서, 이제 상을 타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미국 시장 기준에 맞는, 동종 로봇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것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고려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큰 대형 고객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로봇을 양산을 하지 못해서 사실 더 납품을 못하고 있고 이제 양산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납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따가 이기아 대표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지만 제가 살짝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투자자가 다 저희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거절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거절 엄청 많이 당하고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어떤 그거 없이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만나자. 가서 꼭 투자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가볍게 만나고 그 정도로 이제 끝나니까 훨씬 더 투자가 더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제가 투자해달라고 얘기도 잘 안 꺼내고 그냥 비즈니스 얘기만 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제 투자자하고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쪽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서로 편해야 또 이제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만나야 되는 그 관계니까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저도 이제 또 편안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이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냥 친구를 이제 삼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보니까 또 새로운 이런 네트워크,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여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의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이제 Q&A 시간으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